자, 이 문장부터 다시 할 차례죠, 5번. 오케이.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?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. I should send. send 무슨 뜻이에요? 보내다라는 하다시죠.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. Should I send? 문장 완성. 이거 This letter. 오케이. 그래서 어디로 이 편지 보내야 됩니까?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저기요.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. 뭐 대신에 뭐? 디스 레터 대신 it. 너는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했지만 너는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. 오케이.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. 어드레스 됐습니까? To this address. 왜안 따라 합니까? To this address. To this address. 됐습니까? 너는 그것을 보내야만 한다. You should send it. 이 주소로.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니까? 이 주소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?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.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.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. 오케이,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? 그렇죠.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뭐라고요?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오케이. 선생님이 네가 소리 진짜 소리를 내면서 연습하는지 눈으로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. 그렇습니까? 시켜보면 알아요. 오케이. 그랬더니 넌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. '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.'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. 오케이, 계속해서 제가 저에게는 얼마나 주시기만 합니까?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. 오케이. 소리를 안 낸다는 좀뭐 내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소리 내는 게 그래서 뭐 I should wash 나는 씻겨야만 한다 I should wash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wash 문장 완성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? 되겠죠. 제가 저에게를 얼마나 주시기만 합니까? '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? How often? 내가 이 표시 왜 했겠어? '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?' 위시가 아니고 wash.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? 오케이,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야지.
누가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? 뭐? 끝입니까? 그러면 You should wash it. 웅얼웅얼웅얼웅얼 You should wash it. You should wash it. Once a week. 이렇게 해갖고 말이 익혀지겠어요? 물 주세요. 이래가지고 알아들어요? 어? 물 주세요. 매우 매우. 이러면 알아듣습니까? 아니잖아. 응? 발음이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, 대신 좀 힘있게 하면 안 될까? 어?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요? 뭐라고? 응? 그렇지. 뭐라고? 그렇게 하라고요.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? 그랬더니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. 좋아.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. 오케이. 잘했고요. 전번보다 나아졌고요. 됐습니까? 근데 소리 내야 됐고. 오케이. 왜 선생님이 자꾸 소리 내라 그러냐면 너 나중에 남들 1시간 영어 공부할 때 3시간 영어 공부하고 싶어? 싫지? 어? 남들 1시간 할때넌 30분만 해도 되도록 해야 될거 아니야. 알겠습니까? 그러고 싶으면 꼭 소리 내서 해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